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찰스 디킨스의 피귀클럽 여행기를 읽는 수요 랜선 독서 모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랜선 독서 모임 2회차를 진행하면서 피귀 씨가 집주인 바델 부인과 얽히게 되는 이야기, 샘 웰러가 피귀 씨의 하인으로 고용되는 이야기 12장을 낭독해봤어요. 9장부터 19장까지 함께 읽는 주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피귀클럽 여행기 재밌게 읽으셨나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한 주였어요. 샘 웰러뿐만 아니라 마차를 모는 샘 웰러의 아버지, 개구리에 대한 시를 쓴 헌터 부인, 해군 장교처럼 차려입은 피트 마셜 씨, 자주색 제복을 차려입은 눈물 많은 남자 잡 트로터 씨,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의 피귀클럽 회원들과 조우했죠. 제가 낭독 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게 제가 읽으면서 너무 웃음이 터져서 자꾸 NG를 내거든요. 저도 하다 보면 오글거리기도 하고 샘 웰러의 대사를 치다 보면 막 빵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흐름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듣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아마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껴둔 이야기들을 내심 얼마나 키득키득 웃으면서 읽으셨을까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제 3회 찰스 디킨스 랜선 독서 모임을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는 20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는 주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가지 힌트만 드려볼게요. 20장부터 29장 사이에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더 나와요. 피귀 씨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상대편 변호사인 도슨과 포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자, 대체 누가 우리의 이 점잖은 신사 피귀 씨한테 소송을 걸었을까요? 22장의 제목은 피귀 씨가 노란 컬페이퍼를 만 여성과 낭만적인 사건을 겪다인데요. 우리의 피귀 씨는 의외로 낭만적인 사건에 잘 연루되죠. 대체 이번엔 또 어떤 낭만적인 사건일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낭만적이었는지 이 피귀 클럽 회원 모두가 경찰에 단체로 연행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 모두의 환호를 받으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샘 웰러의 활약에 힘입어 사건 하나를 시원하게 해결하죠. 그리고 피귀클럽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러 다시 한번 워들씨의 농장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너무 기대되죠? 대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는 또 어떤 소동이 벌어질지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이들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오늘은 화끈하고 시원한 사건이 벌어지는 25장을 발췌해서 낭독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찰스 디킨스 랜선 독서 모임 제3회 피귀 클럽 여행기 찰스 디킨스 지음 허진 옮김 시공사 25장. 너프킨 씨가 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하고 웰러 씨가 잡 트로터 씨의 강한 일격을 똑같이 받아치다. 너프킨스 씨는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피귀 씨와 샘에게 따라오라고 말한 다음 재판관실로 이어지는 작은 방으로 갔다. 그는 피귀 씨가 조금이라도 저기를 드러낼 경우 즉시 도망칠 수 있도록 반쯤 닫힌 문에 손을 얹은 채 무슨 이야기든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곧장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귀 씨가 말했다. 판사님의 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판사님께서 형편없는 사기꾼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명이죠? 샘이 끼어들었다. 눈물과 악행에 관해서라면 인간 같지도 않은 자주색 사내도 있어요. 샘, 피귀 씨가 말했다. 판사님께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니 감정을 좀 통제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웰러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잡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속을 털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판사님, 피귀 씨가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제 하인은 피츠 마셜 대위라는 사람이 이곳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넙킨스 씨가 크게 화를 내며 끼어들려 하자 피귀 씨가 덧붙였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쉬쉬 넙킨스 씨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당신이 알기로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파렴치한 투기꾼에다 명예를 모르는 인물입니다. 사회를 속이는 남자이며 쉽게 속는 사람들을 자신의 희생양으로 어리석고 멍청하고 불쌍한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흥분한 피깃 씨가 말했다. 이런! 넙킨스 씨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고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말했다. 이런 당신! 피귀입니다. 샘이 말했다. 피귀 씨! 치안 판사가 말했다. 이런 피귀 씨! 앉으시지요. 진심은 아니겠지요. 피츠 마셜 대위가... 대위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샘이 말했다. 피츠 마셜이라고 부르지도 말고요. 둘 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떠돌이 배우예요. 이름은 징글이지요. 그리고 자주색 제복을 입은 늑대도 있었다면 그게 바로 잡 트로터입니다. 사실입니다, 판사님. 피깃 씨가 깜짝 놀란 치안 판사의 표정을 보며 대답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유일한 목적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피귀익 씨는 공포에 질린 넙킨스 씨의 귀에 징글 씨의 모든 악행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쏟아부었다. 그는 징글을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워들량과 달아났는지, 또 어떻게 해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 여인을 선뜻 버렸는지, 어떻게 해서 자신을 한밤중에 기숙학교에 가두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짓 이름과 계급을 폭로한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끼게 되었는지 말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넙킨스 씨 몸속에서 흐르는 따뜻한 피가 모조리 귀끝으로 몰려들어 따끔거렸다. 그는 근처 경마장에서 대위를 알게 되었다. 넙킨스 부인과 넙킨스 양은 대위가 알고 지낸다는 수많은 귀족들과 그의 광범위한 여행 경험과 상류층 같은 품행에 매료되어 사람들에게 피츠 마셜 대위를 과시했고 피츠 마셜 대위의 말을 인용했으며 몇몇 헌신적인 지인들의 면전에 피츠 마셜 대위를 내밀었고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포케넘 부인과 포케넘 자녀들 시드니 포케넘 씨는 질투와 절망으로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욕심 많은 투기꾼, 떠돌이 배우, 게다가 사기꾼이거나 그와 분간이 안 될 만큼 비슷한 인간이라는 말을 듣다니 세상에 포케넘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시드니 포케넘이 고작 이런 경쟁자 때문에 자신의 예의 바른 태도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의기양양할 것인가. 다음 분기 법원에서 포케넘의 눈을 어떻게 마주본단 말인가. 또 이 이야기가 세간에 퍼진다면 치안 판사의 반대파에게 얼마나 좋은 구실이 되겠는가. 넙킨스 부인은 파란색 가제 터번과 밝은 갈색 가발을 쓴 당당한 여성이었다. 넙킨스 양은 터번을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똑같이 도도했고 가발을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똑같이 심술궂었다. 그리고 종종 그렇듯 이 두 가지 사랑스러운 성격 때문에 모녀는 불쾌한 난관에 부딪히면 합심하여 모든 것을 넙킨스 씨의 탓으로 돌렸다. 따라서 넙킨스 씨가 아내를 찾아서 피깃 씨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자 넙킨스 부인은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항상 예상했고 그렇게 되리라 항상 말했고 하지만 남편이 그녀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넙킨스 씨가 도대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생각해보세요. 넙킨스 양이 빠듯한 눈물을 짜내며 말했다. 제가 그런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시라고요. 아유, 그건 전부 네 아버지 덕분이란다, 내 딸아. 넙킨스 부인이 말했다. 내가 그렇게 대위의 가족관계를 좀 물어보시라고 얼마나 간청하고 애원했는데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라고 그렇게나 단언하며 졸랐는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아무도. 하지만 여보, 넙킨스 씨가 말했다.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넙킨스 부인이 말했다. 여보, 넙킨스 씨가 말했다. 당신도 피츠 마셜 대위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잖소. 항상 집으로 초대하고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 소개하고 다녔잖소. 내가 말했지, 헨리에타. 넙킨스 부인이 크게 상처 입은 여자처럼 딸에게 호소했다. 네 아버지가 분명 내 탓만 하실 거라고 했지, 맞지? 넙킨스 부인이 흐느꼈다. 오, 아빠! 넙킨스 양이 항의하더니 역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전부 나 때문이라고 조롱하다니 너무하지 않니? 넙킨스 부인이 외쳤다. 이제 어떻게 사교계에 나가요? 넙킨스 양이 말했다. 포켓넘씨 가족을 어떻게 봐요? 넙킨스 부인이 말했다. 그리그즈 가족도 그렇고, 넙킨스 양이 말했다. 슬럼인 토큰 가족은요? 넙킨스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네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겠니? 자기야 아무 문제도 없겠지. 넙킨스 부인은 이 끔찍한 생각에 너무나 괴로워하며 울었고, 넙킨스 양도 마찬가지였다. 넙킨스 부인은 엄청난 속도로 눈물을 쏟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피깃 씨와 친구들에게 대위가 올 때까지 남아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깃 씨에게 그가 찾던 기회를 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깃 씨의 말이 사실인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세간에 알리지 않은 채 대위를 쫓아내고, 포켓넘 가족에게는 대위가 궁정 연주를 통해서 시에라리온이나 인도 사가르 같은 유럽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번 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기후가 좋은 어딘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고 설명하면 그만이었다. 넙킨스 부인이 눈물을 닦자 넙킨스 양도 눈물을 닦았고, 넙킨스 씨는 부인의 제안대로 문제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해서 피깃 씨와 친구들은 조금 전에 만남이 남긴 흔적은 모두 씻어보내고 숙녀들을 소개받았으며 곧 식사를 대접받았다. 웰러 씨가 더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특유의 기민함으로 30분 만에 알아차린 치안 판사는 머즐 씨에게 그의 안내와 보호를 맡겼고, 머즐 씨는 특별 명령에 따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웰러 씨를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갔다. 어떠십니까? 머즐 씨가 웰러 씨를 아래층 부엌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조금 전 아까 그 방에서 당신이 주인의 의자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본 이후로 제 몸 상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샘이 대답했다. 아까는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머즐 씨가 말했다. 주인님이 우리를 소개해주지 않아서요. 세상에, 주인님은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든 것 같더군요, 웰러 씨. 확실합니다. 정말 유쾌한 분이더군요. 샘이 말했다. 그렇죠. 머즐 씨가 대답했다. 정말 익살스럽기도 하고요. 샘이 말했다. 말도 참 잘하시지요. 머즐 씨가 말했다. 생각이 아주 물 흐르듯 흘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샘이 대답했다. 생각이 막 쏟아져 나오다가 서로 머리를 꽝 부딪혀서 기절하는 것 같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그분이 말하는 방식의 크나큰 장점이죠. 머즐 씨가 대답했다. 마지막 계단 조심하세요, 웰러 씨. 여자분들과 만나기 전에 손부터 씻으실래요? 여기 개수대도 있고 물도 있어요. 문 뒤에 깨끗한 수건도 있고. 아, 좀 씻는 게 좋겠군요. 웰러 씨가 이렇게 대답하고 노란 비누를 수건에 잔뜩 묻혀서 얼굴이 다시 반짝거릴 때까지 문질렀다. 머즐 씨가 앞장서서 공손하게 웰러 씨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메리, 머즐 씨가 예쁜 하녀에게 말했다. 이쪽은 웰러 씨다. 주인님이 최대한 편안하게 대접하라고 하셨어. 당신 주인은 뭘 좀 아는 분이시네요. 저를 딱 맞는 곳으로 보내셨으니 말입니다. 웰러 씨가 메리를 찬탄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이 집 주인이라면 항상 메리가 있는 곳에서 위안거리를 찾을 겁니다. 어머, 웰러 씨. 메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참나, 기가 막히네요. 요리사가 소리쳤다. 이런 요리사를 잊고 있었군. 머즐 씨가 말했다. 웰러 씨, 소개해드리지요. 안녕하십니까, 부인. 웰러 씨가 말했다.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면 좋겠군요. 어느 신사가 5파운드짜리 지폐한테 했던 말처럼요. 소개가 끝나자 요리사와 메리는 부엌 뒤쪽으로 가서 10분 동안 킥킥거리며 웃었고 얼굴을 붉힌 채 깔깔거리며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웰러 씨의 스스럼 없는 태도와 말솜씨가 새로운 친구들을 완전히 매료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식사가 반도 끝나기 전에 완전히 친해졌고 모두들 잡트로터의 범죄를 알게 되었다. 그 잡이라는 사람을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메리가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필요 없어요. 웰러 씨가 대답했다. 왜죠? 메리가 물었다. 추한 속임수는 절대 우아한 미덕과 어울리면 안 되니까요. 웰러 씨가 대답했다. 안 그렇습니까, 머젤 씨? 절대 안 되죠. 머젤 씨가 대답했다. 그러자 메리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요리사 때문에 웃었다고 말했고 요리사 역시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제 잔이 없네요. 메리가 말했다. 나랑 같이 마셔요. 웰러 씨가 말했다. 당신이 이 잔에 입술을 대면 제가 당신에게 간접적으로 입맞출 수 있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웰러 씨.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요. 말도 안 됩니다. 아무런 해도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요리사? 뻔뻔스럽긴 나한테 묻지 말아요. 요리사가 즐거워하며 대답했다. 그런 다음 요리사와 메리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메리는 맥주를 마시면서 냉육을 먹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숨이 막힐 뻔했지만 세뮤얼 웰러 씨가 세심하게 등을 여러 번 두드려주고 보살핀 덕에 급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무척 인상적인 그림이었다. 피츠 마셜 대위라는 가명을 쓰는 엘프리드 징글 귀하는 손에 모자를 들고 미소를 띤 채 자신이 처한 무척 불쾌한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 앞에 피귀 씨가 서 있었는데 고매하고 도덕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인상적인 연설을 할 때 늘 그렇듯이 왼손은 상의 뒷자락 안에 오른손은 공중에 뻗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간 떨어진 곳에는 분개한 표정의 터프먼 씨가 서 있고 그보다 젊은 두 친구가 그를 조심스레 말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넙킨스 씨, 넙킨스 부인, 넙킨스 양이 침울하지만 당당하게 잔뜩 화를 내며 서 있었다. 잡을 끌고 들어갔을 때는 넙킨스 씨가 치안판사다운 위엄을 드러내며 말하는 중이었다. 두 사람을 악당이자 사기꾼으로 잡아넣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어리석은 자비심 때문이지. 아니면 뭐 때문이겠어? 자존심이지요, 자존심. 징글이 무척 편안하게 대답했다. 안 되지, 그럴 순 없지. 대위를 체포하다니요, 네? 하하, 아주 좋아요. 딸의 남편감이라고 소개했으니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는 격이죠. 세간에 공표를 하다니 절대 안 될 말이에요. 멍청해 보이겠지요, 정말로. 이 철면 피 같으니, 넙킨스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비열한 말을 하다니 경멸스럽군요. 난 저 사람이 항상 싫었어요. 헨리에타가 덧붙였다. 아, 물론이죠. 징글이 말했다. 키가 큰 옛 연인 시드니 포케넘은 부유하고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대위만큼 부자는 아니죠. 그를 거절하고 쫓아내고서 대위를 위해선 뭐든지 했죠. 세상에 대위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여자는 전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응, 안 그런가, 잡? 징글 씨가 호쾌하게 웃자 잡은 기뻐서 손을 문지르며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낮고 조용한 웃음소리였다. 마치 자신의 웃음이 너무 좋아서 소리로 빠져나가게 하기 싫은 것 같았다. 넙킨스 씨, 두 여인 중 나이가 많은 쪽이 말했다. 하인들이 엿들어도 좋은 대화가 아니에요. 이 악당들을 그만 물리도록 하시죠. 그래요, 여보. 넙킨스 씨가 말했다. 머즐, 각하. 문을 열어라. 네, 각하. 이 집에서 나가게. 넙킨스 씨가 손을 강하게 흔들며 말했다. 징글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향해 움직였다. 잠깐! 피귀 씨가 말했다. 징글이 멈췄다. 내가 당신에게 또 여기 있는 위선적인 당신 친구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생각하면 더 큰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오. 피귀 씨가 말했다. 그러자 잡트로터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가슴에 손을 얹었다. 더 큰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소.
피기 씨가 점점 더 화를 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나의 의무에 따라서 당신의 정체를 폭로한 것으로 만족하겠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 꼭 기억하길 바라겠소. 피기 씨가 여기까지 말하자 잡트로터가 짐짓 진지한 척하면서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기 싫다는 듯이 우스꽝스럽게 귀에 손을 댔다.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피기 씨가 말했다. 한 가지 덧붙일 말은 내가 당신을 불안당, 악당,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거나 들은 누구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요. 아주 경건하고 독실한 신자인 채 하는 자주색 제복을 입은 무례한만 빼고. 하하, 징그리 말했다. 피귀익 씨는 좋은 친구죠.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뚱뚱한 노인.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건 나빠요, 정말로. 안녕히 언젠가 다시 봅시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잡, 가자. 징글 씨는 이 말을 남기고 늘 같은 방식으로 모자를 쓴 다음 성큼성큼 나갔다. 잡 트로터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고 미소를 짓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하고 교활하게 짐짓 엄숙한 척 피기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웰러 씨에게 눈을 찡긋한 후 전도유망한 주인을 따라 나갔다. 샘! 뒤따라 나가려는 웰러 씨에게 피기 씨가 말했다. 주인님! 여기 있게! 웰러 씨는 망설이는 듯 했다. 여기 있게! 피기 씨가 다시 한번 말했다. 정원에서 잡을 해치우면 안 될까요? 웰러 씨가 말했다. 절대 안 되네! 피기 씨가 대답했다. 발로 걷어차서 밖으로 날려버리면 안 됩니까? 웰러 씨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잠깐이지만 웰러 씨는 이 일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불만스럽고 불쾌해 보였다. 그러나 잔꾀가 많은 머즐 씨가 정문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정확한 순간 난폭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민첩한 몸놀림으로 징글 씨와 하인을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저 아래 용설란 화분에 처박자 샘의 표정이 바로 밝아졌다. 저는 샘 웰러도 귀엽지만 징글 씨 캐릭터도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같아요. 자, 피츠 마셜 대위인지 엘프리드 징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남자인지 이 정체를 모르겠는 낯선 남자와 또 자주색 제복을 입은 그의 하인 잡 트로터가 그냥 이대로 사라졌을지 저는 참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 책의 남은 분량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시 또 어느 순간에 재회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오늘이 수요 랜선 독서 모임 3회차죠. 이번 주가 지나면 이 두꺼운 책도 거의 반 정도 읽게 되는데요. 혼자 읽기에는 벅찬 책, 혼자 읽기에는 아까워서 재미를 나누고 싶은 책 우리 함께 읽으면서 서로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드는 대사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눠봐요. 제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해드리고 있지만 건너뛰는 부분은 직접 책으로 읽어보셔야 이 흥미진진한 피기클럽 여행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200%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면서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책 읽는 날들 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